안녕하세요. 핸드메이더 K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한 이 가방 부자재를 활용을 해서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용될 실은 딸리아라고 하는 조금 얇은 편에 속하는 패브릭 양입니다. 바늘은 처음에는 7호를 이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는 8호로 바꿔줄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방 바닥을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잡으시고요. 그 중심코에서 시작을 해 볼게요. 바늘을 먼저 이렇게 위에서 찔러 넣고요. 자, 왼손은 기본 자세로 새끼손가락, 검지에 걸쳐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바늘에 실을 이렇게 걸어서 아까 우리 들어갔던 구멍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실을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사슬, 코 하나. 자, 그리고 코를 좀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들어갔던 이 구멍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자, 처음에 들어갔던 구멍입니다. 들어가서 다시 이 실을 그 구멍으로 데리고 나올게요. 자, 이렇게 데리고 나왔으면 다시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두개다 통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사슬뜨기 했던 곳, 거기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구멍에다 계속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현재 원래 있던 구멍의 개수는 40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50코로 코를 늘려 주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시작됐던 곳에는 두 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코에서는 짧은뜨기 하나만 해줄 거예요. 자, 바늘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올라오고요. 자,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자, 다음 코는 코 늘리기예요. 코 늘리기는 한 코에 두 번을 하는 거죠. 자, 하나.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두 개. 자, 이렇게 해주셨죠? 자, 다음 코는 자, 다음 코는 한 코만 뜨겠습니다. 자, 실 가지고 올라와서 짧은뜨기 한 코. 자, 지금 두개 하나, 두개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코를 늘려줄게요. 두 개. 하나, 한번더 넣어서 자,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다 돌아왔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만 넣어줄 거예요. 자, 총 11번의 코를 한 개씩만 넣어서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코를 왔더니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타원형 형태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얘처럼 코를 늘려줬다가 다시 한 코를 뜨고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코를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넣는 구간이 나왔죠. 자, 여기에는 11번의 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의 코를 뜨셨나요? 자, 그럼 나머지 4코는 코 늘리기 그냥 한 코, 코 늘리기 그냥 한 코. 이렇게 떠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뜨셨다면 마커를 걸어 놨던 이곳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바닥이 다 끝났고요. 이제 바늘을 조금 굵은 8호로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는 위로 올라가면서 떠줄 건데요. 자, 사슬뜨기 한 코로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자, 첫 번째 코는 어디다 뜰 거냐면, 여기 우리 빼뜨기 했던 자리 기억하시죠? 여기 보면 사슬이 약간 벌어져 있죠? 자, 여기에다가 첫 코를 떠줄 거예요.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 한 코만 떠줍니다. 그리고 마커 표시. 자, 요번 단은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짧은 뜨기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코는 여기겠죠? 여기. 자, 여기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자, 한 바퀴 돌아왔고요. 이제 무늬뜨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빼뜨기가 아니고 이렇게 실을 좀 여유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고리만 남겨놓고 바늘을 빼주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마커 달아놨던 여기 사슬 그 옆에 코, 자, 여기에서 안에서 바늘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찔러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겨두었던 이 고리를 여기다가 끼워서 안으로 쭉 당겨서 넣어줍니다. 자, 빼뜨기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첫 코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선 얘도 고리 그냥 남겨놓고 바늘을 빼줄게요. 자, 얘만 이렇게 고리가 있는 상태예요. 불안하면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시작되는 곳은 어디냐면, 얘가 첫 코였어요. 우리 마커 있던 곳. 얘가 첫 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슬 밑으로 넣는 게 아니고, 짧은뜨기 하면 V자, V자 모양이 생기죠? 그 사이에 바늘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요 V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꼭 붙잡고 있던 이 고리를 이렇게 끼워주세요. 두 개가 걸려있죠? 자,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두개다 통과해줍니다. 요거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한 바퀴 돌아서 다음 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무늬뜨기 이제 앞으로 씌울 건데요. 자, 어디로 하냐면, 자, 지금 여기 떴죠? 그 옆에 코는 원래 어디에? 여기죠? 사슬 아래. 그런데 사슬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짧은뜨기 V 모양의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요대로 V, 안에 중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요. 똑같이 짧은뜨기 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V 위에 V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다음 코는 여기겠죠. V 사이니까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 자, 다음 코는 여기.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있죠. 자, 요거를 한 바퀴 다 돌아와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바퀴 리틀 스티치를 뜨면서 이렇게 돌아왔고요. 자, 이제 빼뜨기 하면서 다음 단 올라가는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실을 약간만 빼놓은 상태에서 고리만 남겨놓고 빼주시고요. 자, 이쪽에서, 자, 여기에서 바늘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안에서. 넣어서, 자, 고리를 얘한테 이렇게 걸어서 안으로 쭉 당겨서 빼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잠깐 놓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여기 빼뜨기 한데 바로 밑에 있는 부위,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오고 이 고리를 다시 걸어주고
그리고 감아서 빼주면 V 위에 V, 초코 올라가죠? 자, 그 다음 코는 당연히 그 옆에 V. 자,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계속 모양이 유지가 되겠죠? 자, 요거를 반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쁘게 뜨셨나요? 저는 19단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깊이를 떠준 상태고요. 이제 다음 단에서 손잡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깊이를 떠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코를 지금 일단 떠놓은 상태고요. 옆으로 같은 방식으로 네 코만 더 갈게요. 그러니까 총 다섯 코를 먼저 뜨게 되는 거겠죠? 자, 다섯 코 뜨셨죠? 이제 사슬뜨기를 18코를 떠서 끈의 토대를 만들어 줄게요. 자, 사슬뜨기를 해주셨나요? 중간에 10코를 건너뛰겠습니다. 11번째 되는 코에다가 똑같이 니트 스티치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사슬 사이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자, 이제 반대쪽에도 끈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코를 포함해서 16코를 떠주겠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역시 사슬뜨기로 토대를 만들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중간에 10코를 건너뛰어서 11번째 되는 코에 니트 스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마지막 단은 전체 빼뜨기로 깔끔하게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할 때는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먼저 빼뜨기를 하나 이렇게 떠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일반적인 짧은뜨기 하듯이 여기 사슬 아래로 들어갈 거예요. 사슬 아래로 들어가서 역시 빼뜨기. 다음 코도 여기 V 사이가 아니고 사슬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 자, 하나 더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 이렇게 끈이 시작됐던 마지막 코 있죠? 짧은뜨기 했던데 여기에는 하지 않고 자, 여기 끈. 토대가 되는 사슬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코안 뜨는 거예요. 자, 여기 사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역시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사슬 사이로 들어가서 전체 테두리를 떠주겠습니다. 자, 사슬 위에 하나씩 이렇게 빼뜨기로 해주셨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건너뛸 거예요. 여기 바로 아래와 연결되어 있는 코 건너뛰고요. 다음 코 여기죠? 자, 여기 아니고 여기. 자, 여기로 들어가서 똑같이 빼뜨기 이렇게. 한 코를 뛰는 이유는 이 아치형이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코씩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삥 둘러가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한 바퀴 돌아온 상태고요. 이제 실을 잘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유 있게 실을 잘라주시고요. 자, 그대로 쭉 빼줍니다. 돗바늘을 준비하셔서 자,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옆에 이 구멍 있죠? 빼뜨기한테 여기 옆에 구멍 여기로 뒤로 보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낸 다음에 뒤에서 안쪽에서 실을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라벨을 하나 달아줘 봤어요. 자, 가방은 내가 꾸미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오링과 체인끈을 달아줄 거예요. 한번 달아볼게요. 자, 체인을 달아줬더니 또 느낌이 달라졌죠? 체인이 없으셔도 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패브릭 양을 이용을 해서 새우뜨기라는 기법으로 튼튼한 가방끈 만드는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두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끈 만드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